안녕하세요. 신대회장 한광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내빈 분께서 특히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관영 지사님, 또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님, 김성주 시장님, 우범기 시장님, 또 정은율 익산 시장님, 또 특히 국정감사에도 바쁘신데 또 이렇게 특별히 시간 내주신 안호영 국회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더욱 기쁜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멀리 또 불국사에 하면은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 수학여행을 많이 갔던 그런 유명한 명찰이기도 합니다. 주지 스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더욱 오늘 저희 계산대제가 값진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바쁜 걸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1425주년 계산대제를 맞이하여 조실 금산 도영 대종사 큰 스님과 지문 화평 교구장 스님을 모시고 여법하게 행사를 봉행하게 되어 큰 기쁨이 앞서고 있습니다. 금산사는 창건 이래 미륵신앙과 법상정후 중심사찰로서 진표율사, 해덕왕사, 처형뇌목화상, 수문대사 등 훌륭하신 조사 큰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 호남 최고의 가람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어 불자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3년 전에 열반하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와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대종사님의 큰 뜻을 이어 제2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닌 사회, 너무나 가깝고 빠른 변화의 사회, AI를 통한 지식의 무한한 확장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종교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중심에 금산사가 있고 금산사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마중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래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화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함께함의 즐거움, 함께 나눔의 즐거움,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계산대제를 준비하신 대덕 큰스님과 종무원 봉사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